저기 뭐야, 그 아이템 선택에 핵심 파악하기랑 파악이랑 그다음에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역시나 지금 우리가 이제 셀링을 하다 보니까 잘안 보이실까요? 혹시 오늘 첫 번째는 지금 아이템 상품 선택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랑 그다음에 아이템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성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무조건 중요해요. 무조건. 당연히 판매하는 거니까 수익이랑 관련돼 있으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 팔면 어떨까? 저거 팔면 어떨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체계가 있고 논리가 있어야 돼. 이걸 어떻게 들어가면 되겠다. 이게 왜 이렇게 존재해야 되지? 뭐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을 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되나요? 혹시? 제 목소리 들리나요? 아, 들리네. 들리죠? 일단은 지금 그 이런 어떤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원래 그 무역에서 가장 기본은 관세가 없는 거예요. 관세, 무관세. 무관세, 무관세와, 그 다음에 비관세 철폐. 무관세와랑 이제 비관세, 저기 뭐야, 비관세 장벽 철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무역은 뭐냐면, 원래 무역이 생기게 된 게, 서로 나라, 그러니까 뭐, 저기 뭐야, 그 말레이시아 같은 데서 바나나가 저렴하게 나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생겨난 바나나가 저기 생산한 바나나 가지고 러시아에도 팔고 러시아에서 곰발바닥 요리 유명하니 곰발바닥 있겠죠? 러시아 불금 잡아다가 곰다리 잘라가지고 뭐 말레이시아 한국에다 팔고 이게 이렇게 기본적인 무역 생산비의 어떤 차이 때문에 무역이 발달하는데 서로 참 취지는 좋아요. 서로 간에 우리 결혼할 때도 서로의 이렇게 단점을 서로 극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끌자라고 하는데 이제 맨날 싸우죠.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싸우죠. 싸워요. 근데 본래 취지가 이제 뭐였냐는 거예요. 무역도 본래 취지가 뭐냐면 생산비가 다르니까 서로 간에 나눠 먹자. 물물교 안 하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템을 이런 A라는 아이템 선택한 업체랑 B라는 업체 선택한 나라가 있으면 A라는 업체. 예를 들어서 뭐 쌀을 선택한 나라다. 이건 쌀을 아무리 생산해도 뭐 5만 배, 10만 배 이렇게 생산할 수가 없는 구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생산한 나라다. 아이폰은 원자재만 제대로 느끼면 수만 배, 수천만 배 계속 뽑아낼 수 있어요. 나중에 사람이 수가공을 해서 만들다든지 공장지로 찍어내 버리면 되고, 공장지 찍어내다 더 이제 로봇화 시켜 버리면 되고. 그 나중에 이제, 야, 무역이 좋긴 한데, 너 지금 봐봐. 너 소프트웨어 같은 거 팔아가지고 너는 인력 몇명안 들어가고 그렇게 하잖아. 그럼 나 봐봐. 시간은 시간대로 많이 들어가지. 흉년이 들면 흉년이 들어도 내가 이렇게 되니까 내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말이 많아지니까 이제 서로 간에 장벽을 쌓기 시작하는 거야. 못 들어와. 너 들어오지 마. 우리나라가 예전에 110볼트 전압을 썼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엄청난 정부에서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다 210볼트 승합을 했죠. 뭐 전력의 효율화라고 하는데 그 목적도 있긴 한데 그때 한국에서 주로 수입했던 국가의 제품들이 뭐였냐면 일본이나 미국이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일본이나 미국은 110볼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다음 또 거기다가 그 전기 안전에 관련 법률을 또 만들어놨죠. 그래가지고 110볼트인 제품이 들어올 경우에는 플러그 모양부터 해서 전원 아무리 도란스 변압기를 쓴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 전원 자체가 220볼트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일본 제품이나 미국 제품이 어느 정도 처음 제조할 때부터 220볼트로 만들어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수입업자들, 소수의 어떤 이제 그 독점 판매권자들에 의해서만 공급이 될 수밖에 그냥 공급이 축소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관세는 관세대로 막 때려버리고, 그다음에 비관세는 비관세로 막 때려버리고, 현재 오늘 뭐 데이터 받은 기록으로 보면은. 모니터, 일반, 그, 이번에 삼성 모니터 하나를 일본에는, 아, 저, 미국에 있는 고객한테 800불을 리얼 밸류로 해서 패덱스를 보내죠. 패덱스 완전 리얼 밸류로 나가니까. 근데 그거 면세 처리해서 그냥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모니터 같은 경우 뭐 최하 8%, 그다음 부가세 10%는 당연히 받습니다. 그래서 최저로 관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최소 18%. 그다음 만약 의류 같은 경우는 23%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관세 13%, 부가세 10%에서 23%. 그러니까 10만 원을 가져오면 12만 3천 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저기 부가세라는 게 없습니다. VAT라는 게 없습니다. 세일텍스라 있는 세일텍스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갈 때 세일텍스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관세만 내는데 참고로 모니터 관세가 몇 프로냐면 2.1%예요. 그러니까 800불짜리 하나를 보내는데 2.1%를 뭐 낸다. 그럼 8, 20년 대충 말해도 16,000원이에요.
미국 그 시스템에 전산화가 돼 있지 않은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2.1%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만 몇천원밖에 안 되는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그냥 스무스하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자유무역을 역시나 표방하고 있죠. 미국 애들은 우리나라 송금할 때 그런 거죠. 우리나라 송금할 때 인터넷 송금 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떠죠? 우리나라 국내 송금, 해외 송금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국내 송금에서 은행 계좌 저기 은행 선택하고 그냥 송금만. 그래서 제가 국민이면 국민에게 송금할 때는 수수료 내나요, 요즘에? 내죠. 그래도 어디 그 회원 레벨이 올라가면 면제해 주고 송금 내고. 그다음 우리는 송금할 때 500원. 뭐 할 때도 500원, 항상 500원이에요. 외화 송금할 때는 입력해야 될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그래서 저도 지금 주말에 뱅커 베이니까 미국에서 뱅커 베이니까 인터넷 뱅킹 송금을 했는데 메뉴가 딱 두 개로 나눠 있습니다. 같은 뱅커 베이니까 송금할 것이냐, 아니면 그 밖에 송금할 것이냐, 그 외의 계좌로. 그 외의 계좌는 인터내셔널 송금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얘네는 해외라는 수입이라는 그런 개념이니까 전 세계가 진해 시장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자유무역이 굉장히 잘 된다는 얘기죠. 왜 이거랑 아이템이랑 연결이 되냐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엔 연결될 거니까 좀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구조는 이 무관세화랑 비관세 장벽, 그러니까 비관세 장벽이 아니라 이렇게 해볼게요. 비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이랑 관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는 세금 매기는 거 매기는 거야. 거기다 부가세까지 막 매겨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관세 장벽 같은 경우는 각종 형식 인증, 무슨 인증, 무슨 인증, 무슨 인증, 무슨 뭐 전개 안 돼, 그냥. 무조건 220%로 개조해가지고 와. 수입에서 개조하면 안 돼. 제조할 때부터 개조해서 와. 너 돈, 뭐 이렇게 그 변압기 같은 거 안 돼, 안 돼. 제조할 때부터 220% 전용으로 가져와. 그 어떤 그런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에는 한국이 굉장히 뭐랄까.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미국에서 기침만 하면 한국은 독감이 걸려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현재 최근에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 스크랩북 다 나 보내드렸나요? 언제면 다 보낼 수 있죠? 1권이라도. 오래 걸리나요? 다음 주? 다음 주 내일? 아, 알바생 한 명 붙어있나요? 아. 지금 저희도 계속 이렇게 언론 기사 같은 거 계속 분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스크랩북이 지금 5권째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늘 그 1권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보내드리고 필요하신 분은 PDF로 이제 온라인으로 보내드릴 건데 최근 이제 3, 4권의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직구예요, 직구. 해외 직접 구매 줄임말이죠. 해외 직접 구매. 뭐 역직구라고 돼 있는데 그 역직구는 이제 수출을 얘기하는 거고요. 해외에서 직접 구매. 그게 이게 뭐냐면은 이건 전형적인 미국식 마인드예요. 그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뭐 오바마가 이번 FDA 때문에 뭐 이렇게 압박을 가하겠다 뭐 그런 언론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직구가 이 정도 되려면요 정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돼.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여주고 수입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구조예요. 이거는 기업이나 뭐 이렇게 시대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시대 상황 같은 경우는 해외 직구는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냐면 옛날 위즈위드 2002년도 3년도 그때부터 솔직히 직구는 있었어요. 위즈위드에서 구매된 업체만 했다 뿐이지 거기서 다 직구 가능했거든요. 구매된 어떤 커뮤니티도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그 활성화됐었던 2007년도 환율이 달러 환율이 870원일 때는요 그냥 그게 다 달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870원도 아니고 1030원, 40원인데도 이 정도 되는 건요. 규모가 커졌다기보다는 뭔가 지금 정부에서 조장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여기서 지금 해외 직접 구매를 더 활성화시키겠다. 수입을 더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해외 직접 구매에서 관세청. 너희도 관세청. 직구 절차 굉장히 간소화시켜. 세금 최대한 적게 내게 해. 그다음 시간 오래 걸리는 거 3일 동안 끌지 마. 반나절만 끝내버려.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예전에 반품할 때도 관세 냈던 거 환불해주는 절차 복잡했는데 그거 간단하게 줄게. 야 이거는 그러면 그래 관세청 그래 법률을 이번에 만들어서 곧 발표가 이제 스타트를 하죠.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구매된 업체들을 초반에는 확 풀었었어요. 예전에는 한 2006년도 7년도 때 그래서 그 관련된 법률이 특별통관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었어요. 웬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월 매출 연 매출 8천인가? 그 정도는 거의 다 된다니 이제 다 됐는데 옛날에 EMS 이렇게 그렇게 구매 대응을 하면서 총기라든가 마약이 이렇게 들어오는 국정감사에 한번 질책을 받은 이후로 그것을 최소화시켜 버렸어요. 200개 업체로 그냥 다 없애 버리고 그러다 이번에 법률에 개정된 내용은 아무나 구매 대응 업체 할 수 있게 하자.
여러분들 정말 이거 실수하지 마셔야 돼요. 이렇게 법률이 될 때서 아, 돈 벌겠구나 들어가잖아요. 이거 100% 망해요. 이때 들어가면 다 죽어요. 이때 들어가면 다 죽어요. 절대로 지금 현재 직구 이쪽 열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요.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직구가 될까? 구매대행이 뜰까? 그럼 최소 3, 4년째는 움직였어야 돼요. 이거 이때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뭐든지 이러면 다 죽어요. 이게 하나가 있어서 그 또 하나는 뭐냐면 개인들끼리는 직구 이제 수입을 개인들이 수입하는 거 직구라고 대변이 된다면 기업들이 수입하는 거 많이 수입하는 거 병행 수입 병행 수입품이 비교적으로 안 팔리는 이유가 뭐냐면 정시 AS센터를 못 받으니까 이 AS센터까지 정부에서 만들어 주겠대요. 설치마트 이건요 정상적인 논리로는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이게 뭐 작년에 이런 열풍이 좀 많이 있었었고 재작년에 좀 있어도 이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절대로 작년에 재작년에 그다지 큰 이슈 없었어요. 작년 말에는 좀 있었긴 했지만은 작년 초라든가 재작년 같은 아예 없었어요. 아예. 이건 어떤 시대 흐름이라도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 보세요. 지금 직구 열풍 이끌겠다. 병행 수입 어째 병행 수입 A센터 해주겠다. 이건 뭐냐면 지금 수입을 더 극대화시키겠다요. 수입을 극대화시키겠다. 이거는 거의 요즘에 오바마 행정부 얘기 좀 나오더라고요. FTA 이번에 압박을 가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에서 지금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입자 더 끌어올리겠다. 너무 좋은 현상이에요.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 글로벌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B2C 어떤 이런 거래는요. 점점 커질 거예요. 점점 커지고 더 활성화되고 더 커지는. 이게 지금 한국이 솔직히 체력이 되게 약한 나라죠. 미국의 어떤 입김에 대해서는. 그런데 결국엔 전 세계가 미국에서 스탠다드 잡으면 결국엔 다 그대로 넘어가요. 도미노처럼. 하나, 둘씩. 왜냐면 자금력이나 전 세계 경제 패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한테 잘 나간다 했지만, 아니, 일본 잘 나간다 했지만, 일본 한 방에 지금 나갔잖아요. 지금. 유럽 잘 나간다 했지만, 리먼 브라더스 사태 한번 벌어지니까, 유럽 잘 나간다 순간 했더니 갑자기 유럽 사태로 경제 위기가 생기잖아요. 그게 미국이 절대 가만히 안 둡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면은 현재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에 대한 어떤 판매가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낮아지고 있어요. 그럼 다시 여기까지 이제 돌아오고 현재 이제 기업들의 입장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소니라는 기업이 있다고 한번 볼게. 소니. 아이고. 소니라는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은 소니라는 기업이 있다고 그러면 이 소니라는 업체는요. 전 세계에 예를 들어서 A국이 있고 B국이 있고 C국이 있고 D국이 있어요. 현재 물가 수준이라든가 어떤 이렇게 그 뭐 GDP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환율 그런 것까지 다 개입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가격은 거의 비슷하게 만듭니다. 천 원 비슷하게 판매를 해요. 이게 왜 근데 오차는 분명히 발생합니다. 오차는 분명히 발생하는데 어디에서 오차를 잡냐면은 이 제품을 특송 같은 페덱스라든가 그런 특송 같은 제품을 자기 특송 같은 운송선으로 배송을 했을 때 가격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천 원짜리고 무게가 한 500g 정도 나간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봐줘.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그러니까 어떤 날에는 900원까지 될 수가 있고, 950원까지 될 수가 있고, 어떤 날에는 1050원. 여기는 1030원. 여기는 저기 뭐야 970원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오차까지는 봐줍니다. 당연히 왜냐 유통에다 어떤 유연성을 가져야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글로벌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이걸 굉장히 잘하죠. 이번에도 삼성 같은 사태를 한번 보세요. 삼성에서 이 직구 열풍 하면서 직구 열풍 그 기사 아마 스크랩북에 다 나올 텐데 직구 열풍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뭐였냐면 삼성 LED TV를 완전 직격탄으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한국에서 180만원짜리 TV가 직구하면 90만원에 관세 부과세 다 내고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그게 안 됐었어요. 예전에는. 이게 왜 안 됐었었냐면 일반 TV가 브라운관 TV 같은 경우는 나 식사하나만 갖다 달라고 얘기 좀 해줘. 예전에 브라운관 TV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펄 방식이 있고 NTSC 방식이 있었습니다. NTSC 방식. 그래가지고 이 화면 주사 방식이에요. 이 주사 방식이 털렸기 때문에 일본이 펄 방식이었고
근데 미국도 또 방식이 아마 펄 방식이 그렇고 한국이 NTSC인가? 그래가지고 주사 방식이 틀렸었어요. 주사 방식이 틀렸었다가 또 이러면서 다시 LCD로 넘어가면서 또 LCD에 대한 또 이제 주사 방식이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LED에서 그게 깨져버렸어요. LED에서. 전 세계 호환. 디지털이다 보니까 이 주사 방식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방식에서는 주사 방식이 문제가 생겼는데 디지털은 말 그대로 그냥 디지털입니다. 전 세계 표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호환이 없, 다 전 세계 호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현재 DVD 같은 경우는 국가마다 그 존, 그 DVD 지역 존 다 만들어가지고 다 수출을 분리해놨잖아요. 근데 그 DVD는 안 풀렸는데 얘는 지금 LED는 풀려버렸어요. 그게. 한 4년 전, 5년 전.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직후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LED TV 같은, 특히 브라운관 모니터 제품 같은 경우는 저기 뭐야, 그 프리볼트를 많이 적용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뭐 전압도 괜찮죠. 그 다음에 해외 수출품 같은 경우 다 프리볼트에다 그런 이제 호환성을 다, 다국어 다 기본적으로 지원해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LED 제품 같은 경우는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예전에는 전 세계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안 한다는 가정하에 다른 가격, 일물일까 아니라 일물 어떤 다가격으로 설정을 해놨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지고 그다음에 결제 부분이 너무 활성화 잘 된 거예요. 너무 뭐 페이팔이라든가 예전에는 전 어떤 해외 결제는 주로 대변되는 게 이제 LC였었어요. LC, 로컬러블 크레딧이었죠. LC였었었는데 이건 뭐냐면 결제도 하면서 어떤 보증도 같이 써주는 에스크로까지 같이 써주는 거였는데 소액은 솔직히 이거 못 쓰죠. 왜냐면 은행 어떤 개설비로이든가 담보도 설정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페이팔 같은 경우는 결제도 책임져 주면서 에스크로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통계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것을 다 잡아냅니다. 잡아내가지고 그것을 알아서 아이들의 계정을 블락시켜버린다든가 그 결제 대금을 강제로 인출을 해버려요. 특히 우리 은행과 계좌끼리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그쪽 상대방 아무리 국민은행에서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제 계좌에서 강제 인출을 못 하잖아요. 근데 페이팔은 해줘. 페이팔은 밸런스가 제로인데도 얘가 문제 생겼다 그럼 마이너스 밸런스 해버리고 마이너스 밸런스 며칠 안 쳐줄 경우 거기 연결된 신용카드 강제 인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말 이런 B2C 시장을 위해서 어떤 에스크로 기능이 굉장히 잘 돼 있다 보니까 점점 편해지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얼마나 편합니까? 저희가 미국 직원이나 통화할 때도 070번으로 하면 무료인데요. 아니면 저기 뭐 스카이프로 통화해도 무료고. 그러니까 뭐 커뮤니케이션에 비용 안 들지. 그 다음에 영어 인력, 영어 잘하는 인력들 엄청나게 많이 있지. 그러니까 뭐 점점 어려워지는 게 없어요. 더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뭐 어떤 영상 보내도 옛날에 한 5년 전, 6년 전만 해도 어떤 영상 보내면 저희가 캠코더로 찍어서 뭐 그렇게 스마트폰 보급이 되기 전에 캠코더로 찍어서 그것을 코딩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그러는데 요즘 안 그럽니다. 문제 생기면 어떡하죠? 아이폰을 찍은 다음에 그거 바로 뭐 메일로 보내면 첨부 파일 이용해. 그다 유튜브에도 올리는 유튜브 URL만 보내버려. 이번에도 고객들이랑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었잖아요. 그게 점점 간단해져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면 이제 한국 제품들이 이게 점점 어떻게 되냐면 한국은요 굉장히 특이하게도 잠시만요. 제가 하식사 먹는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개밖에 안 먹어요 요즘에. 예? 아, 왜요? 그래서 커피보다 저 나 카페인은 훨씬 적어요. 다시. 그런데 이제 그 현재 이슈가 뭐냐면요. 지금 수입업체들, 지금 현재 정책은요. 수입업체들 완전 경쟁화시키겠다. 개인들도 그냥 수입업체처럼 만들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저렴한 거 자꾸 한국으로 들어와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서 유통된 이제 대기업들 소니라든가 파나소닉, 캐논, 니콘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 가격에 뭐가 포함이 여기는 소비자가 사는 가격이에요. 사는 가격에 비슷하게 맞춰놉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VAT라는 게 있죠. VAT가 몇 프로죠? 10%죠. 10%는 어마어마한 수치.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렇게 사지만 우리 같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잘 되는 데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수출하게 되면요, 이거에서 950원에 샀다. 그럼 이거 얼마에 사는 거죠? 여기서 10원을 빼야 되니까 850원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부터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슈를 보면 일본이 부가세율이 5%였는데 8%를 올렸습니다. 이건 뭐냐면 수출 키우겠다 이거예요. 수출 내수를 조금 죽이면서 수출을 키우겠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부가세 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뭐냐면 부가세 환급 받는데 조금 어려움도 있어요. 요즘 편해지긴 했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많이 노리는 제품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환율은 솔직히 부정적입니다. 저희한테 좋진 않아요. 적정 환율 이제 수입 업체나 수출 업체에서 이제 얘기하는 적정 환율이라 하면은 1,100원 정도를 적정 환율로 보고 있어. 서로 간에 수입 업체도 별 부담 안 된다. 수출 업체도 서로 좋다라고 하는데 환율은 좀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 1,030몇 원 정도가 되죠. 그래서 환율 정도는 환율은 지금 현재 안 좋아요. 환율은 흐림. 현재 수입 업체에 대한 어떤 그 수입 상황. 오, 이거는 쾌청이에요, 쾌청. 관련된 법률이 한번 적용이 되려면 관담회를 거치고 계속 이렇게 조율하는데 현재 진행된 거 보면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바마 정부 쪽에 어필할 수 있는 걸 좀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입업체 쪽, 직구 쪽 최대한 키우겠다. 구매대행 쪽, 병행수입 쪽 최대한 키우겠다. 하면 병행수입 너희 가장 큰 문제 뭐야? ASN가 문제였지? ASN한테 정부에서 만들어줄게. 이건 솔직히 완전 억지예요. 이건 솔직히 기업이 할 수 있는 걸 정부 이 정도 관여하는 건 뭐가 있어요, 지금 솔직히.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고가 제품들 같은 수입 제품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입 제품들에서 가격 경쟁을 가져요. 그러니까 소니 같은 데는 점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최근에 소니에서 유통되는 한국에 유통된 제품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제품 같은 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재 이거 두 가지 환율 이거 되고 뭐 나머지 기타 상황. 뭐 결제라든가 운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너무 지금 상황이 너무 좋죠. 해외 어떤 전제상황을 위해서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라서 환율만 더 좀 높게 올라간다 그러면 굉장히 저희한테는 완전 호재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수입 일시적으로 지금 수입 상황이 좋아져서 뭐 구매대행을 하시겠다 이제 그건요 정말 반대. 정말 반대. 우리 회원사 중에서 몇 분 지금 구매대행 업까지 손대고 계시는데 구매대행은요 그때 마진이 남는 게 아니라 관세조사라든가 관부가세조사 그런 부분이 항상 대비라고 하세요. 특히 외환관리법은 더. 근데 이거 증빙 못하면 진짜 한 방에 날아갑니다. 한 방에. 설마 이 정도 내 규모 가지고 잡겠어? 절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그것도 간단합니다. 외화송금 기록이라든가 그런 거 업체에다 연락 절대 안 합니다. 업체에다 연락하면 영장이 있어야 돼요. 영장. 근데 간단합니다. 은행에다 연락하면 돼요. 공문 보내면 돼요. 은행 내역 좀 보내주세요. 보내줘요. 그건 영장 없이도 가능해요. 은행에서 외환 제가 보관 서류 좀 보내주세요. 보내줍니다. 그건 괜찮아요. 대신 국세청 같은 엽서를 하나 날라와요. 3개월 전에 사장님의 계좌랑 회사 계좌를 한번 다 뒤져봤습니다. 저희도 와요. 저희도 매년 9월달, 8월달에는요. 엽서가 하나 날라옵니다. 의례적으로 1년 한 번씩 사장님의 회사 계좌를 한번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은행에서 날라와요. 뭐 그 주거래 은행에서 기업은행에 국민은행에서 그래서 공개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한 5, 6개월 지났는데 어떤 뭐 조사 안 받았으면 별 문제 없는 거죠. 근데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주로 타겟을 잡는 제품이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지금 한국의 메이저 제품들 그 다음에 이제 유통 제품들이 있어요. 외국에서 수입이 돼서 나가는 제품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이제 페이지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가격차가 얼마나 나는지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현재 지금 소니에 이런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 소니 MDR 1RBT MK2라는 모델이 있어요. 현재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내 유통가가 352,200원 정도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29,700원이라 하는데 이거 국내 배송비 그 다음에 송금수수료가 뭐 국내에서 3,000원 정도 하죠. 뭐 이것저것 따지고 나면 이것도 거의 312,000원대 정도로 봐야 되고 근데 이베이 같은 경우는 지금 350,000원대죠. 지금 현재 회원사 중에서 이 제품 판매되고 있는 가격도 있죠. 뭐야 나와라.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월간 기간이 어디 있냐 한 3개월 동안 이제 35개 한 달 동안 잠시만요.
인터넷이 끊어졌나?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 최근에 몇 개 판매됐죠? 한 1주 동안? 10개 판매됐나? 9개? 이번에 4개 들어온 거랑 저번에 들어온 거 2개랑 합하면 얼마 되지? 하루에 하나는 계속 판매가 되지. 지금 거의 하루에 1개 정도 판매되는데 저희가 판매 시작하기 전에 이게 판매량이 몇이었었냐면은 최근 한 달 동안 14가 아니라 6이었었어요. 6. 한 달 동안. 근데 저희가 들어가서 일주일 한 일주일 한 8일 정도 전에 들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판매된 게 한 7개 정도, 8개 정도. 그냥 하루에 하나 정도가 지금 판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한 달 정도면 30개 정도는 계속 판매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 어떤 뭐랄까 그 가격대가 굉장히 그 미묘해요. 그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이 가격대가 있는데 거기서 가격대에서 살짝만 떨어지면 판매는 확 늘어났다가 살짝 올라면 판매는 확 갑자기 죽었다가. 그래서 이 어떤 그 심리적인 가격 노선을 좀 잘 건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베이 같은 경우는 354불,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3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이베이 같은 경우, 저기 한국 같은 경우는 35만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테라노바 쪽에서 지금 두 가지가 같이 협업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이 제품을 도매 공급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게 공급가 얼마죠, 현재? 우리한테? 6만 8천원인가? 26만 8천원 정도가 되는데,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되면 얼마냐면은, 한 24만원 정도가 된다고 보셔야죠. 24만원인데 이걸 지금 현재 달러 환율 1030원 계산하지 말고 1000원으로 그냥 계산하면 240불이에요. 그 다음에 무게 같은 경우는 1kg 정도 나가니까 뭐 배송비는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부가세 환급만 딱 받고 그 다음에 부가세 환급 플러스 도매 공급금만 결합이 되면은 이건 판매량이 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한 달 동안, 최근 한 달 동안 6개밖에 안 판매됐던 게 아마 이 속도라면 아마 뭐 한 30몇 개? 40몇 개? 그러니까 판매량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가격을 낮췄냐? 그러지는 않고 있죠. 현재 지금은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제품 말고 저희가 지금 로스트 포레스트로 코리아로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해놓고 지금 저희가 초점을 잡고 있는 게 뭐냐면 현재 베스트 오퍼입니다. 베스트 오퍼. 이거를 고정가로 판매사 하기보다는 베스트 오퍼를 해가지고 가격 흥정하기라는 거예요. 저희가 제로 마진 구조가 있죠. 제로 마진이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생각하는 어떤 그 소비자 가격이 있으면 그 중간에서 오퍼가 들어올 경우 저희가 승인을 해서 솔디스를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은 고객대로 저희한테 어필해서 살 수가 있는 거고, 또 저희는 저희대로 판매를 할 수 있고, 수익이 또 나니까. 또 그렇다 해서 저희가 판매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절대로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서로 간에 윈윈이 되는 거죠. 근데 뭐 말도 안 되게 한 50불 베스트 오퍼 그러면 그건 거절해야죠. 그렇지만 거절할 때도 이 왜 거절하는지, 그 다음에 야 좀만 가격 좀 올리면 내가 좀 승인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한번 또 볼까요? 아마 이 제품은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DSC QX 오늘 좀 소니 제품이 좀 많이 소개가 될 겁니다. 왜 이렇게 나가지? 현재 누가 테라픽 쓰고 있나요? 그렇죠.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은 그 스마트폰에다 렌즈를 달아서 쓰는 제품이에요. 현재 가격 같은 경우는 41만 2천 원입니다. 41만 2천 원이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본체죠. 이제 본체에서 41만 2천 원인데 현재 41만 2천 원인데 이거
부가세 환급 받으면요 4만 원 빼야 되겠죠. 그럼 37만 원이요. 달러는 370불이에요. 이 370불이고 지금 이게 카카오닷컴 미국의 가격 일본 가격 비교 사이트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는 4만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5만 원이에요 현재가. 그럼 지금 한국보다 훨씬 높은 상태죠. 근데 지금 저 이베이에서는 439.99불. 아까처럼 41만 원에서 4만 원, 37만 원, 370불에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을 옥션에서 산다 하더라도 370불에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을 이건 무게도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껴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격 경쟁이 있어요. 더 좋은 건 뭐냐면 저희가 옥션 최저가가 아니라 이베이 저 온라인 최저가가 아니라 거기서도 오프라인으로 도매가를 더 받게 되면 거기 수익이 더 커지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판매량 같은 경우 이거는 개런티가 돼 있죠. 현재가 140개 월간 140개는 고정적으로 판매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셀러에 대해서 셀러 레벨이 어느 정도 문제가 없이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뭐 TRM 너무 좋고요. 솔직히 뭐 7점, 6점 아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근데 뭐 피드백이 한 400점, 500점 이상 된다. TRM 조건까지 달았다. 그런데 판매 개런티 되어 있고 가격 개런티 되어 있고 수익도 어느 정도 개런티가 되어 있다. 그럼 충분히 문제 별 문제 없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거 이 제품에서 저희가 지금 공급가는 아직 말씀을 안 드렸어요. 당연히 이거보다 싸게 공급받겠죠. 여기서 이런 거죠. 여기서 만약에 한 3만 원 정도 더도 말고 3만 원 정도 수익을 남긴다. 하루에 3개 정도 고정적으로 판매된다. 왜냐하면 140개가 판매가 되는데 이 제품 하나만 가지고 140개 판매되면 하루에 40개에서 30개에서 40개가 판매된다. 넉넉히 40개라고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4개. 그러니까 이제 140개 되겠죠. 하루에 4개 정도 판매가 된다. 근데 여기서 개당 한 3만 원 정도 수익이 남는다. 그럼 430만 하루에 12만 원이에요. 순이익만요. 그 다음에 아까 4개라고 했으니까 446, 1600, 160만 원이죠. 160만 원 곱하기 30만 얼마죠? 368, 4800만 원이에요. 월 매출 4800만 원, 연간으로 따지면 약 6억 정도가 되면서 순이익은 하루에 12만 원 곱하기 3만이니까 360만 원 수익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 하나만 잘 잡으면 판매량부터 매출액부터 딱딱 개런티가 되는 거죠. 이런 제품들은 한번 모니터는 유통기가 짧아요. 모니터 유통주기가 보통 한 6개월, 짧으면 3개월, 심할 경우 1개월 만에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모니터는 짧은데 이런 렌즈 제품, 무슨 뭐 2470, 뭐 그 100, 200만 원짜리 렌즈 같은 보통 한번 나면 한 3년 정도가 다고 삼각대는 뭐 6년, 7년까지 신제품 출시가 거의 없어요. 한번 만들면 그렇게 되는데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도 지금 출시된 지 2003년도 9월, 13년도 9월에 나왔죠. 이건 최소 1년 이상 유통됩니다. 최소 1년 이상. 그러니까 이 정도 어느 정도 판매량이 가져가면 공급 라인만 개런티만 되면 이건 판매량 계속 그냥 나오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소니 같은 데서도 아까도 얘기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는 봐준 저기 어느 정도 가격 조율을 해놓는다. 카카오닷컴에서 45만 원 해놓은 것을 여기다가 지금 한국에서 41만 원 해놓은 건 너무 지극히 정상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가격 정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가세라는 걸 지금 노릴 수 있는 거예요. 부가세. 부가세 10%로 들어가면 여기서는 얘기가 틀려져요. 특히 우리나라 현재 이베이 수수료 구조가 어떤 구조로 되면 고가 제품으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수수료가 점점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내려가면 낮으면 낮아서 더 높아지는 거. 그러니까 이베이는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수료율은 점점 낮아지고 거기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3만 원짜리를 사든 300만 원 사든 500만 원짜리를 사든 부가세 무조건 10%예요. 그러니까 TV 모니터 예를 들어 LED 모니터 60인치짜리 70인치짜리 팔아도 국제 배송만 가능하다고 싶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보세요. 이제 그럼 팔면 되겠다. 팔면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장사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진짜로 기업하신 분들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실제 사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현재 우리도 지금 계속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그래요. 이거 하나 팔려가지고 돈 남겠네? 이렇게 생각하셔서 덤벼들면요. 그냥 불나방이에요. 불 속에 그냥 뛰어드는 나방일 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내포되어 있는 걸 의미를 잘 하셔야 돼요. 보세요. 아까처럼 온라인 최저가가 41만 원인데 이게 41만 원보다 더 저렴한 가격을 받아야 되다. 그럼 일단은 거래처에서 사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거래처에서 사입을 하는 오프라인 거래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소니 제품이랑 서로 간에 그걸 매입하려고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도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겨줘야 되니까 전화해서 사장님 하나만 보내주세요. 택배로. 다음날 또 전화해서 하나만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 못해요. 절대로. 그럼 보통 살 때 뭐냐면 그럼 이 총판도 당연히 뭐 대리점에서 또 매입을 하겠죠. 그럼 최소 10개, 20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 제품, 어떤 제품을 팔기 위해서 최소 10개에서 20개 정도 매입을 미리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하루에 하나씩 판매해야 된다. 그럼 최소 20개를 샀다. 그럼 벌써 오늘 판매되기 전 20일이 벌써 자금 유동성이 굳는 거예요. 하루 20일이 또 굳죠. 거기다 또 페이팔 인출, 페이팔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도 또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최근에도 작년 한 2주 전에도 저희 회사 중에 한 분이 이제 실수를 저지르셨는데 판매가 됐어요. 판매가 되어서 송장번호를 입력하기 전에 페이팔에 인출해보니 페이팔에서 계정을 정지시킵니다. 야, 네가 배송도 하는데 왜 돈을 왜 빼나가? 현재 TR셀러 정도 되면요, 바로 빼나가도 돼요. TR셀러 되면, TR셀러가 되면 어떤 누구도 안 건드려요. 어떤 누구도. 근데 TR셀러가 안 되면은 그때부터 무조건 잠재적인 어떤 네거티브한 셀러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TR셀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TR셀러가 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래도 피드백이 어느 정도 쌓였거나 판매가. 왜냐면 이베이에서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야, 네가 내 이베이에서 판매가지고 나한테 우리한테 얼마나 수익금을 기여를 했어. 기여 많이 했으니까 많이 도와줄게. 이런 구조예요. 그렇게 된다면 최근에도 이런 거 있었습니다. 고릴라 트라이팟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상품을 똑같이 올렸는데 이제 동일한 상품 아니죠. 비슷한 상품인데 처음 가입하신 분은 무조건 불락. 야, 니는 계정이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해서 불락을 시켜버리고 다른 사람은 그냥 잘 판매하고 있고 TR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분들은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어. 그렇대서 가격이 뭐 한 500불대, 1000불대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 가격도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기껏 20, 30불짜리밖에 안 되는데 야, 뭔가 의심스러워. 뭐가 의심스러워요? 20, 30불짜리 판매하는데. 그래서 그 셀러에 대한 어떤 레벨이 또 그 정도가 돼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몇 제품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 리밋도 있습니다. TR 되기 전에 카테고리 리밋이 또 심해요. 그 리밋도 풀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금 유동성 부분. 근데 이 자금 유동성 보세요. 아까도 20, 30개를 산다. 그럼 이 제품 하나만 취급한다고 했을 때요. 유동성이다. 그럼 최소 어느 정도 자금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최소 이 제품 하나만 완벽하게 처리할 정도 된다. 그럼 최소 2, 3천은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제품 하나만 가지고요. 2, 3천. 2, 3천 뭐 하나당 40만 원인데요. 다섯 개만 사면 200만 원인데 뭐. 그러니까 2, 3천이 통장에 잔고는 없는데 계속 돌아야 된다는 얘기, 계속. 그러니까 이거 괜찮겠다. 그러면 바로 고민해야 될 게 팔자. 수익 나겠다. 이거 고민하면 안 되고 아, 되겠다. 판매랑 테라픽 찍어보니까 몇 개 몇 개 나오겠다. 그럼 자금 유동성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자금 유동성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아, 나는 모르겠어. 그래도 나는 하나씩 구매할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도매 거래처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도 지금 모니터 쪽 공급하는 업체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솔직히요. 모니터가 단 한 개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고가 지금 안 팔린 것만 80대 가까이 되니까. 근데 판매량은 이제 개런티 돼 있는 거고. 그랬는데도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삼성에서 공급이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네, 사야죠. 왜냐면 보세요. 판매량이 이제 도매거래처 같은 경우 판매량이 구매량이 이렇게 됐다가 구매량이 됐다가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그 도매거래처 라인을 잃어요. 도매거래처에서는 솔직히 뭐 이렇게 약속을 해놨겠죠. 근데 갑자기 되니까 얘네가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좋은 가격으로 주세요. 그럼 절대 좋은 가격 안 줘요. 절대로. 그래서 내일 구매하는 것도 모니터 하나 대당 60만 원짜리니까 30대만 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또 1,800만 원이죠. 그런데도요 그냥 예의상 구매해야 돼요. 예의상.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렌즈 같은 경우도 어쩔 때는 아 다음 달 20일 날 입고가 되거든요. 지금 오늘이 4월 며칠이죠? 21일? 21일인데 5월 20일 날 입고됩니다. 근데 지금 예약받고 있어요. 사장님. 그 얘기는 뭔지 뭐냐면요. 다음 달 한 달 동안은요. 물건 못 받는데 돈을 미리 예치해달라는 얘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판매량은 개런티 돼 있죠. 수익도 개런티 돼 있죠. 이거 가져온 무조건 돈 되죠. 어떻게 해요? 매입해야지. 그런 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유통업체들이 한국의 유통업체들이 엄청난 자금 움직이지만 걔네가 정말 결국엔 잘하는 게 뭐냐면 상품들을 초이스를 잘하는 것보다는 자금 유동성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회원사들은 결국엔 지금 뭐가 이제 이슈가 돼야 되냐면은 이 상품에 대해서 어떤 상품이 괜찮겠다 그럼 유동성 부분을 가장 염려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상품이 괜찮겠다 그럼 전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게 유동성이에요. 유동성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거 유동성 체크 못하면 정말 돈이 벌림에도 불구하고 손을 못 대요. 손을 못 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셀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비즈니스 플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동성을 하고 있긴 한데 2년차 같은 경우 유동성 정말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수출 신고라든가 그런 걸 FOMC대로 하자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걸 그렇게 안 하면요. 절대 자금 조달 못 해요. 정부에서는 안 해줘요. 절대로. 만약 여러분들 수출 실적이 회원사들의 수출 실적이 어느 정도 돼 있다. 그래서 수출해서 계속 뿌렸다. 그랬더니 한 연 매출이 한 2억 5천 됐다. 2억 5천 정도만 되면요. 정부에서 보증 없이 보통 정부 자금 지원해 주는 게 보통 얼마냐면 한 최하 5천 많게는 한 8천에서 1억까지도 해줘요. 보증 필요 없어요. 금리는 4.12%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무조건 상환해도 그게 아니라 매출액이 계속 회사가 커지고 있다 그러면 걔네 계속 연장해 자동 연장.
그냥 갑자기 매출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바로 회수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 자금은 너희들 사업 계속 키워봐. 왜냐면 사업을 하게 되면 고용도 많이 일으키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이것저것 자금도 많이 써주잖아. 그러니까 경제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수 안 하죠. 그럼 매출이 떨어졌다 그러면 한 10% 정도 상환을 해야 돼요. 10% 정도. 네가 내가 한 8천만 원 줬네? 야, 너 매출이 이번에 반토막 났잖아. 그럼 올해는 800만 원 상환해. 근데 여기 예외 상황이 있어요. 수출업체는 예외. 그 수출업체는 웬만하면 다 계속 연장해. 계속 연장. 그러다 또 매출액이 또 커졌다. 그럼 그 매출을 가지고 다시 제한도 산정을 합니다. 매출액이 뭐 그렇게 가지고 그 딱 8천만 원 줬더니 매출액이 그 다음에 수출 시적이 한 20억 정도 됐어요. 20억 정도 되면 한 25% 정도, 30% 정도 계산하니까, 한 5억대? 5억대까지도 이제 자금을 집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8천만 원 아까 받은 거 있죠? 그럼 4억 2천을 어떻게 하실래요, 사장님? 4억 2천을 더 지원해 드릴까요? 이번 올해는 그냥 쉬실래요? 아, 별 필요 없어요. 저 자금 많아. 그럼 넘어가면 되는 거고. 필요해.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이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많아서 신용보증기금은 어떤 이제 그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나오는 거고. 무역보험공사는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또 나와요. 자금이 또 있어요. 그 자금이 또 따로 있고. 또 무역협회는 무역협회대로 자금이 또 있어요. 각 자금마다 이제 성격이 다 다르다는 건 이제 아마 강의 시대를 통해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 자금 조달을 하려면 결국엔 뭘 해야 되면 무조건 FM대로 매출 신고해야 되고. 부가세 환급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상에서 내 매출이 얼마인지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것만 나오면요. 그 다음에는 계속 이게 훈련이 되고 그럼 자금 조달, 인풋, 아웃풋. 좋은 상품 있다? 딱딱 계산을 해보는 거야. 판매는 얼마 되네? 딱딱딱딱 계산을 봐서 이거 움직여야 되겠구나. 그 다음 판매는 뭐 인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타이트할 경우, 굉장히 판매량이 많을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판매 한 목요일날 판매가 됐다. 목요일날 판매되는 건 같은 경우는 자금은 화요일날 들어옵니다. 근데 월요일날 판매는요, 목요일날 들어와요.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 안 꼈으니까. 그럴 때마다 또 월요일에는 가격 전략이 틀려야 되고 목요일에는 가격 전략이 틀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타이트하게 딱딱딱딱 조율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그 뭐 어쩔 수 없어. 대기업도 다 마찬가지. 결국에는 실물 흐름은 안 보여요. 자금 흐름인 거예요. 자금 흐름. 그 다음에 대표는 뭘 알아야 되면 어디서 자금에서 빵꾸가 날 수 있다. 여기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자금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왜 안 들어왔지? 다 봤더니 미국의 뭐 노동절인 거예요. 아니 미국의 뭐 추수감사 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점점 하면서 결국에는 계속 엑셀로 전자 계속 딱딱 두들기고 상품 흐름에 별로 관심 없어요. 이 상품이 그 상품이 그 상품이 그 상품이에요. 어차피. 그럼 결국에는 그것만 가지고 움직이시면 거의 대표님 혼자서 회원사 혼자서 계속 그것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 유동성 계속 체크하고 판매되는 거 계속 찾고 어제 판매 쪽은 물류 같은 경우는 뭐 이메시지 같은 저희 물류센터가 있으니까 그것을 돌리시면 되는 거고 결국엔 그게 답니다. 근데 특히 근데 결제 부분에서는 오차는 거의 없어요. 정해진 날 특히 미국의 공휴일이 아닐 경우에 한국의 공휴일만 안 껴있을 경우에는 거의 예상되는 딱딱딱딱 들어옵니다. 정말 이런 테스트에서 해봤었어요. 이게 컷오프가 몇 분일까? 컷오프가. 그래서 그 예전에 어떤 요즘에 제가 한국은 안 해봤는데 옛날에 컷오프를 어떻게 해봤더니 오늘이 지금 현재 4월 21일 6시 4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봤냐면 일부러 인출을 4,210불 하고 이제 센트를 뭐 4,000 저기 오늘이 지금 현재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에 4월 21일 날 6시 4분에 인출했다. 그럼 제가 인출을 어떻게 했냐면 4,216불 04센트 이렇게 송금해 보는 거예요. 그래도 언제 들어오나. 그 집계면 딱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컷오프 타임 같은 경우는 페이퍼에서 안 알려줘요. 근데 이거 컷오프 타임 딱딱 체크해보면 아 이게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저는 그래서 미국에서 그때 셀링할 때도 뭐부터 체크했냐면 그 유동성 자금 딱딱 어떻게 되나. 그럼 딱딱 그거 치고 오면 정확히 움직여요. 정확하게 딱딱딱. 그래서 지금 회원사들은 상품에 대한 내용은 분석하기 너무 좋아요. 이건 대충 이제 환율도 1,000원 계산하기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1,300원, 200원 계산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지금 거의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1,000 곱하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제품의 유동성이 어떻게 묶일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아이템 같은 경우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지금 현재 또 이거 볼까요? 2470 캐논 2470 18투 L2 아, 2470 캐논 니콘이었나? 캐논 2470 맞는데
시공이 아니었나? 해토. 이 제품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캐논 EF2470 F2.8L 2 USM이라는 이제 렌즈인데, 렌즈 무게 같은 이건 좀 무겁죠. 한 1.5kg 정도, 넉넉하게 2kg 정도로, 2kg까지는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카메라에 장착해서 써야 되니까 이게 무게가 4, 5kg 되면 안 되겠죠. 현재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건 전체 정품 벌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정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품? 정품이 아마 얘일 거야. 아, 됐구나. 267,000원인데, 지금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06만원인데, 지금 부가세 환급까지 고려를 하셔야 돼요. 당연히요. 그럼 이게 얼마까지 다운되면, 1800 몇십 불까지 다운이 돼요. 1800 몇십 불까지. 근데 이 제품이 아주 극단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 제품이, 이 제품이 현재 2299불입니다. 2300불이에요. 그러니까 1800불에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 2300불에 지금 판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베이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베이에서도 어느 정도 가격은 되죠. 지금 뉴로 했었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배송비 포함해서 1040불, 아 2040불. 그래도 저희도 공급해도요 충분히 가격 남아요. 근데 아까도 지금 아마 오픈마켓에서 일반 최저가로 한다고 했을 텐데, 저거는 개인적으로 가서 딜을 한다거나, 너 어차피 오픈마켓에서 내는 수수료는 뭐 7, 8% 되니까 그거 세부시키자. 그렇게 하면 저희에서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는 구조예요.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 쓰고 있는 렌즈예요. 이거 하나에 비싸요. 200만원씩이에요. 이 제품이 거의 최상위 클래스, 이 빨간 테두리가 들어가면 최상위 클래스 제품이에요. 이런 제품을 생각해보세요. 이건 많이 안 팔릴 거예요. 아까 제가 뭐 하루에 4개, 5개는 아니더라도 최소 한두 개는 팔립니다. 가격만, 최저 가격만 유지가 시켜주면은.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 근데 얘 카메라는 이게 코드가 복잡하게 돼 있어서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단품처럼 뭐 SHS-5120 이렇게 검색되는 게 아니라서. 지금 시간 얼마나 남았죠? 아. 지금 7개라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실제는 이걸 7개보다 훨씬 잘 팔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마존에서 어떤 데이터 분석이 뭐 여기저기 데이터 분석부터, 근데 이게 지금 일반 상품 모델명처럼 모델명 단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EF와 24, 그러니까 여기 미리라고 안 쓰기도 하고 그냥 24, 뭐 이렇게 저기 24-71로 쓰는 경우도 있고, F2.8을 L 붙는 경우도 있고 안 붙는 경우도 있고, 솔직히 L 빠져도 상관 있나 없나? 아마 없을. 그다음에 F 다음에 슬래시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이게 노출값인데 이게 다 틀려지기 때문에 정확히는 안 나오는데, 이건 판매량이 굉장히 개런티된 내용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판매 순위가, 저도 가끔 이렇게 테라픽을 돌려봤는데 데이터가 약간 불분명하다 그러면은 미국 소비자들의 약간 표준값이라 생각한다면,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렌즈 제품에서는 전 아마존에서 렌즈 카트로 54위입니다. 전 세계 렌즈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여기서 판매량 54위예요. 54위만 판매량 개런티 되고, 저희도 저 이거 샀어요. 왜냐면 카메라 500만 원짜리 모디 마크 3 같은 500만 원 제품 쓰는데 렌즈를 80만 원짜리 쓰진 못해요. 이건 절대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제품 같은 2470에서 최상위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판매하면 그냥 무조건 판매량이 개런티가 되는 구조예요. 그다음에 상품에 대한 무게를 정 알기 어렵다. 그럼 여기 아마존 많이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무게도 나옵니다. 4파운드. 배송할 때 뭐 이것저것 다 더해봤더니 4파운드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한국이 어떤 수입업체들에 대한 수입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무덤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가. 왜냐면 수입을 완전 경제, 자유경제 풀어버리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나가고, 정부의 차원에서 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앞으로 이게 저희 같은 업체들한테는 수출을 역수출하는 업체들은 너무 좋아요. 근데 한국 업체들이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냐 없냐라고 따지면은 정말 죄송한데 한국 업체들이 이런 업체들이 괜찮은 제품 업체들이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삼성, LG 정도밖에 없어요. 현재 지금 저기 회원사들 대상으로 또 저희가 지금 모니터 상품권 하나 또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스크랩 쪽을 많이 보시면 좀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제가 계속 신문 스크랩 해가지고 계속 보고 있어요. 거의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스크랩에서 보게 봐서 찾은 제품이에요. 왜냐 앞으로 UHD 열풍이 계속 일 거다. 뭐 방송국 만들어줄 거 뭐 그렇게 해서 이거 괜찮겠다라고 해가지고 삼성 저기 이 UHD 모니터인데 현재 판매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저희 회원사가 랭킹 1위입니다. 저희 쪽에서 다 잡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걸 카피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세가 이렇게 되네, 트렌드가 어떻게 되네, 경쟁자가 뭐였지, 델 제품이었구나. 왜 델 제품에서 밀리고 얘는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야 되고, 그럼 그 다음 차선책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또 그걸 또 계속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거 나온 건데 결국에는 판매량 같은 경우는 기가 막히게 나오고 있죠. 지금 아마 한국 물류센터에서 토탈 나가는 거 계속 판매되는 거 다 계산하면 하루에 10대 이상? 10대 이상 계속 판매가 되고서 10대가 뭐예요? 많이 팔면 하루에 20대 가게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이 게임보다 훨씬 재밌는 게임이 있어요. 훨씬 재밌는 게임. 아 이거 마무리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도 저희가 이것을 같이 취업을 했었던 게 뭐였었냐면은 유튜브의 이 모델에 대해서 U18D 59 아 28D 59 현재 이 모니터 코드명을 가지고 검색을 했더니 그 당시에 이 유튜브 콘텐츠가 딱 3개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아 이거 우리가 미리만 선전만 하면 이거 충분히 괜찮겠다 싶어 가지고 현재 저희가 총 몇 개 유튜브 동영상 올리냐면 약 한 57개 약 60개 동영상 저희가 다 올렸어요. 대신 아이디도 서로 다 다르게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보면은 필터 조회수 해가지고 지금 여기 제품들 뭐 나오죠? 지금 현재 얘네는 다른 레이드 여기서부터는 다 저희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다 지금 급한 한편 이거 다 저희 회사 라이언리 다 제 미국 이름이고요. 경남은 저희 직원 김경남들이 굿허브도 모두 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품 동영상 찍는다고 만들었던 이제 모델이에요. 이제 그 회원사들도 영상 이제 괜찮게 저기 어떤 상품의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연결이 되면 저희가 저런 모델을 촬영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모델비가 얼마냐면은 하루에 180만 원인가 200만 원 그렇게도 지금 현재 이 제품과 이 모니터를 사는 구입하는 사람들은요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이라서 이걸 가지고 실제로 게임하는 거를 현재 여기 뒤에 적용된 기술 같은 경우는 AMD Infinity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래픽 하나에 130만원짜리를 사가지고 이거를 그 UHD 모니터 3대를 까서 직접 연결해서 게임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지갑을 쉽게 여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성적인 판단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현재는 지금 사운드가 지금 여기 강의실 안 돼서 그런데 이건 지금 음악도 나와요. 같이 게임하는 영상.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저거 왜 저 짓을 하지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어떤 URL로 계속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유도를 해가지고 판매를 계속 이끌어내는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제품은 말 그대로 이제 이제 끝물? 너무 이제 경쟁이 이제 붙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창출되지 않는 부분인데 충분히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다음 타켓 모델로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내일 35? 95구나. 현재 이 제품입니다. LG전자 34UM 이제 95라는 모델인데,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제 그 UHD급인데 패널도 지금 굉장히 IPS 패널이에요. 전에 보셨던 TM 패널 같은 경우는 싸구려 패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극단적이면 그 싸구려 패널이고 대신 삼성이 그 싸구려 패널 가지고도 굉장히 좋은 기능을 잘 구현을 했어요. 근데 이 제품은 모니터 사이즈도 34인치임에도 불구하고
패널, IPS 패널. 지금 이쪽 분야에서 뭐 완전 최고급은 아니고 거의 최고급 패널 축에 속한 IPS 패널을 지금 사용해가지고 화질도 좋을 뿐더러 UHD급에다가 그 다음에 어떤 그 가격도 그럼 어느 정도 굉장히 좋은 축.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튜브 영상 작업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벌써 영상이 지금 이미 다 올라.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다 이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다 모두 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서 지금 생산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 한 3주 동안은 공급이 거의 안 되고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테스트해서 테스트 시장으로 해가지고 하나 올려봤는데 마진 한 40만 원 정도 남겨놨는데도 구매하는 사람이 거의 다 끝났나요? 그 구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재고 없어서 취소를 하긴 했는데 이거는 상품 메인만 하면 일단 끝나는 작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런 전자 유통만 그 경력이 한 20몇 년 정도 되신 분이 계세요. 저희 이사님 있잖아요. 이사님이 지금 용산 전자상가 쪽을 다 훑고 계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쪽은 LG랑 거의 다이렉트로 거의 거래를 해야 될 정도 사안이에요. 왜냐면 이거 보세요. 이거 하루에 5개 정도만 판매된다? 일단은 지금 하루에 5개면 600만 원입니다. 대충 600만 원이고. 그러면 적당히 한 20에서 30 정도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600 곱하기 뭐 한 20 정도만 계산하면 1억 2천입니다. 이 제품 하나 돌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타이트하게. 그 다음에 이런 제품 같은 여러분도 너무 이베이 좀 아시는 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초반에 솔드 히스토리가 경쟁자보다 단시간에 쫙 올려놓기만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계속 그 사람한테만 구매를 해요. 계속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베스트 매치에 딱 등록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팔짱 끼고 있어도 계속 판매가 됩니다. 그러면 가격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유지해 주면 되냐? 격차가 벌어졌다. 베스트 매치 떴다. 그러면 가격을 최저 가격이 아니라 넘버 2, 넘버 3. 대신 넘버 2나 3로 내려갈 땐 그냥 내려가면 안 되고 이거를 구매했을 때 사람들 가장 불편하게 생각했던 어떤 뭐 케이블이라든가 뭐라든가 그런 상품 저가 만 원짜리 미니멀의 저가 아니 뭐 정말 쌍뚱맞은 걸 해줘도 돼요. 대신 사람들이 혹할 만한 거 그런 것은 이제 그것에 기획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기획이 들어가면 제품 하나 까봐야 됩니다. 까봐야 되고 블로그기 다 봐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그런 결합 상품이 같이 들어가면서 가격 3순위까지 정도만 딱 유지시켜주면 판매량은 개런티되면 수익은 수익대로 나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도매 거래업체한테 전 세계 전국에서 계속 이 수요가 계속 나올 테니까 그럴 때는 이 도매 거래업체도 어느 정도 신뢰를 보여줘야 돼. 왜냐면 다 요구하는 거야. 다 전화면 그거 있어? 34UM 95 모델 있어요? 있어요 얘기했는데 뭐 테르노가 전화 가지고 그거야 한번 20개 사드릴 테니까요. 저한테 먼저 확보 좀 해주세요. 야, 20개 업체한테, 아, 20개 개인한테 개별 포장하고 택배 포장하고 구매 후기 꼭 저기 뭐야. 그 구매 확정 꼭 눌러주세요. 백날 그렇게 얘기하면 자금 유동성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지금 구매하고요. 바로 구매 확정 바로 눌러드릴게요. 아니면 거기서 현금 결제해드릴게요. 대신 이렇게 확보? 그럼 그쪽에서는 100% 좋다고 하죠. 100%. 일도 편하죠. 택배 포장할 필요도 없죠. 자금 바로 들어와서 LG도 바로 돌리면 되죠. 너무 좋죠. 그럴 때는 굉장히 밀착해서 들어가야 돼. 당연히 그거는 출시일이 뭐 5월 3일이다. 그러면 5월 2일 날 가는 게 아니라 4월 15일부터 움직여야 돼. 당연히 4월 15일부터 가서 밥 사주고 뭐 이렇게 뭐 앞으로 비전 같은 거 얘기해 주고 아니면 그 비슷한 상품 것들 같은 경우 그냥 계속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가 아마 거의 다 100% 매입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제품 같은 건데 리밋이 얼마 안 돼 있으신 분들 올리면 바로 계정 정지입니다. 바로 정지예요. 바로. 한 셀러 회원사 같은 경우도 800불짜리 하나 올렸는데 바로 계정이 정지됐어요. 네가 저가 제품을 팔다 갑자기 800불 올리는 게 말이 안 된다. 근데 그게 TR셀러가 되거나 어느 정도 판매량 유지가 되면 그때부터 그런 제한이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리밋이 올라가신 분들은 안정적으로 수익이 안 나더라도 리밋을 올리시는 게 다 돈 버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그거 올리시고 그 다음에 리밋이 되신 분들 저는 타이밍 딱딱 치고 들어갈 테니까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다시 이어서 하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